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도자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하얀 도자기가 원이죠. 그래서 이케시아를 이용해서 방사형을 하려고 합니다. 방사형을 하려는데 이제 오늘은 소재가 뭐냐면 이케시아하고 맨드라미하고 연산홍하고 또 겨우사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이케시아를 이렇게 한 점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 360 각도로 해서 이렇게 펼쳐서 꽂을 거거든요. 내 중심이 뭐냐면 이케시아입니다. 이케시아를 이용해서 이제 한 점에서 나가는 것처럼 해야 되거든요. 한 점을 꽂고요. 이 점을 이용해서 가운데 포인트 점을 이용해서 계속 꽂아나가면 됩니다. 여름 꽃꽂이 하면 시원하고 가지런하게 올라가는 것이 네,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이케시아를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 바운드가 지금 같이 나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요. 사방으로 이렇게 꽂고 있습니다. 여름에 이케시아가 참 예쁘죠. 네, 시원하고 또 꽃도 예쁘고. 그린 이 잎도 같이 이렇게 써도 예쁩니다. 예쁘고요. 이렇게 해서 꽂고요. 전부 다 돌려가면서, 전체적으로 다 돌려가면서 꽂으시면 돼요. 잎도 약간씩 정리를 해주시면서 꽂고요. 네, 지금 이렇게 이제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라운드식으로 지금 이케시아를 꽂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여기에서 소재가 이제 마무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놓고 여기서 조금만 이케시아를 더 주시고요. 여기다가 여기 화기하고 여기하고 라운드 자체가 보이기 때문에 여기다 이끼로 마무리를 해도 괜찮은데 저는 오늘은 맨드라미를 이용해서 여기에다 포인트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방사형이라 해서 요 자체로만 해도 예쁘지만 시원하고 여름 꽃꽂이가 되지만 여기에서 라운드 자체를 조금만 이거 이케시아를 더 넣고요. 또 맨드라미를 이용해서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색상을 골랐거든요. 그러면서 변형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조금만 이케시아를 더 주고요. 좀 맨드라미를 넣겠습니다. 많이 시원하죠? 네, 이렇게 시원하게 넣어서 그다음에 흰색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흰색도 잘 어울리고요. 화기가 흰색이고 또 그린색을 위주로 해서 꽂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같은 계열로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또 맨드라미 색깔이 들어간다 그러면 또 훨씬 더 안정감 있고 화사하면서 예쁠 거예요. 지금 이제 맨드라미를 한번 넣겠습니다. 맨드라미를 넣는 것도 이제 그룹을 지어서 넣어주면 더 예쁠 수 있어요. 그룹을 짓고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높낮이도 넣어서 높낮이도 넣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그룹을 짓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쪽 면에서도 같이 놓겠습니다. 양옆으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놓고요. 아까는 이쪽에서 높여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놓고요. 높이고 조금만 더 줄일까요? 요새 맨드라미 종류가 참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맨드라미가 같은 또 여기는 이제 이케시아는 잎 하나하나에 그 꽃이 전부 다 개서 있게 하나 이렇게 예쁘게 돼 있고요. 이게 맨드라미는 이렇게 뭉쳐 있는 모양으로 해야지 얘가 대조가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조될 수 있는 맨드라미가 제가 골랐는데 잘 골랐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잘 고른 것 같기도 한데
뭉쳐지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뭉쳐서 넣으시면 돼요. 앞쪽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옆에다가 하나만 더 넣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 하나 더 넣고요. 이렇게 해서 넣어서 앞쪽에 이제 색상을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연산홍을 준비했다 그랬죠. 연산홍도 같이 밑에다 이제 가림으로 해서 이 흰색에 이거를 다 보여주는 게 오늘은 예쁘잖아요. 시원하고. 그래서 밑으로 처지고 그런 거는 전안할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해서 연산홍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만 넣겠습니다. 넣고요. 네, 지금 이제 맨드람이랑 이끼시아를 이렇게 이제 어레인지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여기 이끼시아 사이사이에 공간이 이제 많이 비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 꽃꽂이 하면 꽃들이 많이 달라붙어 있으면 이제 짓물르기도 하고 공기가 안 통하니까 빨리 망가질 수도 있어요.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많이 이렇게 모아서 이제 그룹짓기를 했는데 여기 사이사이에 이제 약간씩 공간이 있어요. 제가 막 이렇게 공간을 조금씩 두고 했기 때문에 여름 꽃꽂이는 조금 약간의 공간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맨드라미도 밑에서 짓무르고 하니까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름에는 꽃이 참 오래 못 가잖아요. 그럴 때될수 있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간 사이사이로 이제 바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유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도 많이 이제 이렇게 넣어주시고, 시원한 물도 넣어주시고. 그리고 특히 꽃을 관리할 때는 이렇게 꽃필 공간과 아니면 피지 않는 공간, 그런 공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꽃을 폈을 때, 또안 폈을 때, 꽃을 폈을 때는 그 같이 붙어 있으면 이 사이가 이렇게 닿게 되잖아요. 그러면 공기가 안 통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유념을 하셔서 꽃을 꽂는 날이면 여름 꽃꽂이도 참 오래 보관하며 예쁘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연산홍을 더 넣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연산홍도 약간씩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넣어주시면 훨씬 더 예쁘게 볼수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해서 넣겠습니다. 넣고요. 이제 사이사이에다가 시원한 감을 주기 위해서 이제 그린 소재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렇게 시원한 감을 주기 위해서 이제 펼쳐놓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아이고. 여름이라 해서 색상에, 그러니까 뭐, 뭐랄까, 그린색을 많이 써야 된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시원한 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그린색만 쓰다 보면 포인트 색을 이제 넣기가 힘든데 강렬한 색을 한두 송이 넣어도 시원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렬한 색을 얼마큼 넣느냐에 따라서 그 이제 강도가 틀려지겠죠. 강도가 틀려지는데 조금씩만 넣어서 강하게 넣고 그린색도 많이 사용하고 이렇게 하면 정말 아름다운 꽃꽂이를 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시원하게 관리만 잘 해주시면 이렇게 해서 펼쳐주시고요. 그 뒤에도 저도 좀만 넣겠습니다. 뒤도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게 시야랑 잘 어울리죠? 이끼시아랑 같이 잘 이렇게 넣어서 볼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그린까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봤을 때 이게 화기 둥근 화기하고 이 이케시아의 라운드하고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색상에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같은 색으로 이렇게 했고요. 또 흰색을 여기서 이렇게 딱 떨어지게 되면 여기 그린색이 많은데 여기 그린색을 넣지 않으면 통일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기 밑에도 그린색을 많이 넣어서 모든 것이 통일될 수 있도록 색상 분배를 했습니다. 오늘 작품은 여름 작품으로서 이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요. 이렇게 시원하게 꽂는 여름 꽃꽂이가 좋은 것 같아요. 여름에는 시원하게 꽂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선을 길게 길게 사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선을 길게 길게 사용을 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그린색을 많이 이용을 하시되, 포인트 색을 강하게 몇 송이 정도 주셔도 네,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으면 이제 청정 꽃꽂이를 할 때에도 이렇게 그린색을 위주로 많이 꽂고 있고요. 그린색을 많이 꽂다 보면 꽃들이 별로 들어가는 공간이 별로 없어서 많이 고민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강한 색을 포인트로 주게 되면 정말 아름다운 꽃꽂이를 볼수 있거든요. 네, 오늘도 저도 이렇게 해서 같은 통일감을 줄수 있도록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